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. Right now. 지고지선. 이거는 진짜 선한 걸 말해. 진짜 지고지선. 그러니까 선한 것에 그 위에가 더 이상 선한 게 없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전혀 남을 미워하지만 않으면 그게 완전한 선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완전한 선인데 거기서 남을 미워하면은 악이 되어버리고 그냥 또 남한테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면 그거는 가짜 선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효도하잖아. 그거는 지고지선이 아니야. 지고지선이. 그런데 다른 아버지한테는 효도를 안 한단 말이야. 그래 안 그래? 우리 아버지한테 먹으려고 뭘 사가지고 가는데 다른 아버지가 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.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가져가던 음식을 이 거지한테 줄 때는 지고지선이 되는 거야. 근데 이 거지를 보고도 저 거지 저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는 거지 저 얼마나 게을러 빠졌으면 거지가 됐을까.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몸에 있는 영은 다 나가는 거야. 게을렀든 주정뱅이가 됐든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자는 불쌍한 자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 그러면 그 자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. 거기다가 저 자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주정뱅이였으니까 저 꼬라지가 됐을 거야. 이러면 남 돕지도 않으면서 남을 매도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 안 그래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까? 배고픈가 보네. 그리고 남편한테 생일 케이크 가져가던 걸 줘버려. 잡수라고. 네. 이게 지고지선이야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욕을 트럭이라 얻어먹어야 돼. 생일 케이크 사러 간다더니 맨손으로 왔어. 그럼 돈이 없어요, 여보. 그리고 돈 주고 가지고 왔잖아. 아니 케이크를 사서 오다가 거지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뭐 그거 주고 왔어. 그 돈 다시 가져가서 사오려고. 그런 욕을 먹을 때 복을 받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런 남편이 그리고 욕한다고 또 대들면은 또 나가버려요. 알겠죠? 네네. 그럴 때는 아 여보 내가 돈 가지고 다시 사올게 이러면 되지. 남편이 잘났니 못났니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?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이제 지고지선이 뭔지 알겠죠? 네. 아들한테 분명히 도시락을 싸가가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젊은이가 있으면 저 자식은 지금 무슨 공부도 안 하고 나쁜 길로 가다 저렇게 됐나 봐. 이러면 안 돼. 그렇습니다. 자기 자식을 보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그게 지고지선이야.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준 걸 그놈한테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였다. 그러면 그 아들한테 먹인 것보다 100번 집안이 경사가 있어.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화낼 일이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어. 알겠습니까? 네. 지고지선. 지선만 가지고도 안 돼요. 지고지선. 더 이상 높은 곳이 더 좋은 선이 없어.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학교 등록금만 안 가져온다고 학교에서 많이 쫓겨났었어. 수업 시간에 허경영. 그러면 이 허경영이는 거기서 교육부장인데 창피스럽잖아. 내가 그렇게 돈이 없는 집인지 몰라. 옷만 짜지끼지. 교복이 짜지끼니까 애들은 그게 멋으로 그래 있는 줄 알아. 그 내 옷은 전부 짜지끼야. 상처투성이지. 내가 꼬맨 거야 전부 다. 그래가 입고 다니는데 애들이 앞에 그래도 궁상스러운 짓은 안 했어. 뭐 돈을 빌린다거나 등록금을 빌린 이런 거 없었어요. 그 애들이 내가 누군지를 굉장히 궁금해. 우리 집을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. 텐트니까. 텐트 쳐놓고 있었으니까. 가난하잖아. 그런데도 그 교복을 그렇게 거지같이 입고 있는데도 언제나 행동은 빤뜻했을까 안 했을까? 빤뜻하죠. 등록금을 가지고 가는데 성당 앞에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있는 거야. 홍제동 성당이야. 무학산에서 내려오면 유진상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. 홍제성당이야. 거기 앞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묻고 있는데 한 50대는 아저씨야. 나는 그때가 17살 뭐 이 정도 됐을 때야. 나는 홍제동 천막에 있을 때야. 그래가 이제 그 돈을 그 돈을 가지고 그 거지를 데리고 그 거지를 거지가 쓰레기를 먹다가 이제 토하고 있는데 아 그 내가 토하는 장면을 보고 허리를 두들겨주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나 교복을 입었어요. 다 떨어진 교복이니까 입고 있는데 그 거지가
음식물을 토하는데 내가 그걸 등을 두들겨주면서 있는데 교인들이 나오더니 다 도망가는 거야. 냄새가 나니까. 그 거지. 그 내하고 거지가 있으니까 무슨 부자지가 있는 줄 아나 봐. 내 교복도 짜지끼지. 거지도 뭐 거지 옷이 내보다 나아 차라리. 그러니까 저만큼 돌아서 다 가는 거야. 그게 성당 앞쪽에 있어요. 홍제동 성당 앞에. 그 앞이 시장이야.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해가지고 내가 덩어리 업으려니까 업혀지지가 않잖아요. 이게 사람이 막 토하니까 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업고 이제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려고 업는데 사람들 보고 좀 업혀달라고 했지. 아무도 안 해보죠. 도망가 버려. 냄새 나니까. 그래, 그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간신히 업고 화장실에 갔어요. 유진상가 공중 화장실에 가서 그 사람을 손하고 다리하고 얼굴을 좀 씻겼어. 그리고 그 찬물로 토하니까 그걸 먹여야 병원 냄새가 나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. 엄청나게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었어. 발가락이 딱 다섯 개가 다 썩어가지고 달랑달랑 하는 거야. 양말도 안 신었어.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얻고 화장실 가서 발을 씻으니까 발가락이 다 떨어져 버려. 왼쪽 오른쪽 발이 다 발가락이 떨어져 버려. 그러니까 발가락이 떨어지니까 이제 떼버리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, 제대로. 그래, 그 사람을 다시 얻고 신발 가게로 가서 신발을, 겨울, 털 신발을 딱 살렸는데 내 등록금. 그게 한 달간 번 돈이야. 그럼 이제 학교 못 가지. 신발 가게를 딱 들어가는데 신발 가게 아주머니가 도망하는 거야, 냄새 나니까. 안 판다는 거야, 아마. 무조건 안 판대. 그래, 내가 또 다른 신발 가게로 갔지. 가니까 그는 젊은 처녀가 있어.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했지. 우리 집 아저씨인데, 내 우리 집안인데 좀 신발 하나만 달라. 그래가 철신발을 사서 신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발을 수술했어. 그리고 뭐 붕대로 감고 뼈를 잘라내고 막 그러더라고. 그렇게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거지한테 신발 사주고 옷 사 입히고 등록금 가지고 싹 다 했어. 등록금 있어요? 없어요? 한 달간 또 학교 못 가는 거예요. 그런 시절이 내가 있었어요. 지고지선은 끝이 없는 선이야. 신인은 그런 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은 지나가도 되겠지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15,000명 정도의 거지를 수발을 들어줬어. 그래가지고 보호시설까지 데려주면 하루 학교를 못 가. 그래, 등록금이 없어지니까 또 한 달간 못 가지, 만들어야 되잖아. 학교 망하면 망신을 당하는 거야. 나와라, 더 가라, 손들어라. 옛날에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, 여러분은.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지 몰라. 옛날에는 꼭 등록금 안 내면 수업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보내요. 가서 해오라고. 그 길바닥 가서 돈을 만들어 올 수가 있나. 이런 애로가 그때 있었어. 알겠죠? 지고지선은 그 선을 행하는 자체가 그 사람 몸에 나는 냄새도 안 맡아줘야 돼. 냄새가 나다가 나중에 안 나요. 왜?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.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이 소대배를 못 가려도 절대 냄새 자식은 안 나는데 며느리는 그 냄새가 나요. 무슨지 알겠어요? 자기 딸은 자기 엄마를 간호할 때 그런 거 냄새가 안 나는데 남은 난다고 그래. 무슨지 이해가죠? 사람을 사랑하면은 냄새가 뭐 아무것도 없어. 그래 안 그래? 자, 알겠죠?